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리안빌리입니다. 자, 오늘도 인터뷰 시리즈로 한번 돌아와 봤는데요. 희아씨에 이어서 이번에는 라이언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 선생님 인사 영어로 부탁드릴게요. 네, Hello everyone, my name is Ryan Q and I've been teaching English here at Pagoda for the last 5 and 6 years, 5 and a half years. So I'm very happy to be here with Korean Billy, and I'm gonna tell you my secrets and my know-hows on how to learn English. 네, 아이언 선생님도 저와 비슷하게 이제 한국에서 나고 자라시고 자고 자라시고, 네, 한국에서 졸업하시고, 네, 영어 공부를 그냥 순수 한국에서 하셨잖아요. 아,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하는 게 힘들어서 외국에, 네,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 좀 많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공부하는 걸 그냥 포기해 버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처음부터 이제 어떻게 영어를 접하셨고 어떻게 공부를 하셨고 여러분들께 좀 노하우도 좀 알려드리고, 네, 한국에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네, 뭐 그렇게 시간 순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진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가 흔치 않은데. 아, 네. 네, 네, 말씀드리게 돼서, 네, 저는 일단 중학교, 고등학교 그냥 정말 평범한, 네, 그런 학생이고, 네, 그리고 영어 점수가 그렇게 막 높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예전부터 약간 미국 문화나 미국 농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NBA. 네.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엔 그 2번이었거든요. 네, 채널. 네. 그래서 학교 들어가서 2번 누르고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하고 반복해서 보고 그러다가 그런 거에 좀 친숙하게 된 것 같아요. 듣기 평가는 언제나 조금 잘 받고, 그 정도였는데, 대학교로 이제 올라갈 때 전공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도 가장 끌리는 게 뭔가 고민하다가 영어다. 그래서, 예, 영어로 전공을 했고, 나름 전공인데 못하면 되겠냐 해서 20살 때부터, 네,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총 영어 공부를 한 게 몇 년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20살 때부터니까, 네, 제가 이제 35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난 15년간 해온 것 같아요. 와, 네, 15년. 좋네요. 그러네요. 저도 이제 한 8년도 된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한 게. 네, 네, 네. 아, 그러시네요. 그러면은 이 영어라는 거에 처음 뭔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라든가 시기가 있을까요? 네, 그냥 막연하게 관심 갖게 된 거는, 네, 친구 따라서 그 NBA 농구 보다가, 네, 네, 관심을 갖게 된 거고요. 그리고 어릴 적에 그 영어 학원을 가게 됐는데, 원어민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그건 참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데, 리온이라는 선생님도 참 좋으신 미국 선생님이셨고, 네, 그런 분들 만나면서 영어에 대한 좀 두려움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조금 사라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국영어 관심 가지신 분들께서는, 네, 리버풀 축구 좋아해서 관심 가지신 분도 계시고, 그쵸, 농구도 막 영어로 막 중계하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그쵸?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영어를 듣게 되면서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쵸? 그냥 몸으로 뭐 따라서 Unbelievable, 나중에 따라보면 Unbelievable 뭐 이런 거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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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지 막 무작정 따라하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었던 것들 나중에 생각이 나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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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공부를 따로 그럼 안 하셨던 건가요? 따로는 안 했어요. 네, 그때 뭐 제가 뭐 어학 특기자로 들어간다거나 뭐 주변 친구들과 비교해서 영어를 막 특히 잘하거나, 네, 뭐 프리토킹이 되거나 이런 거 아니었고, 그냥, 네, 일반, 그냥 진짜 평균? 네, 평균 정도라고 보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20살 때 이제 인터넷에서 한 글을 봤는데, 유명한 영어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네. 네, 그분께서 예전에 그 영어 공부를 하실 때 60년대, 70년대인데 우리나라 이제 극장에 외화 들어오잖아요. 그때 그 극장에 가셔가지고 계속 그 영화를 반복해서 보셨대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타임 끝나면은 숨었다가 또 두 번째 타임은 또 있고 또 받아 적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본을 거의 다 외울 정도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애수 이런 걸 다 보셨고 그 영어가 되셨대요. 그분도 결국은 미국 유학 갔지만, 네, 갔을 때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근데 거기서 무척 감동받았어요. 영감 받고.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그때부터 영상을 많이 외우려고, 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참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죠, 네, 영화를 계속 보려면 다운도 못 받고, 맞아요, 맞아요, 비디오를 빌려서 뭐 다시 감아서 보거나 그래야 됐었는데, 네, 네, 요새는 그래도 참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영상하는, 그렇죠, 게. 맞습니다. 저때는 뭐 유튜브도 없었고. 맞아요. 그렇죠, 저때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대학교 때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을 하신 거였는데, 네, 영문학과는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됐었나요? 어땠나요? 장점, 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장점은 훌륭하신 교수님들,
그리고 또 커리큘럼 다 좋은데 좀 개인적으로 이제 단점은 이제 언어를 공부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유학파들이나 아니면은 뭐 1.5세 교포들이 이렇게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쵸. 그러면은 이게 언어를 배울 때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때만이 내 스스로랑 그런 이제 영어가 무척 유창한 해외파들과 비교되면서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국제학과 왔는데 네. 이제 외국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온 친구와 한국 고등학교 졸업해서 온 친구와 약간 좀 갭이 있었어요. 갭이 있죠. 네. 그러면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실 때 뭐 교재라든가 네. 본인만의 약간 그 공부 방식이라든가 공부 자료가 따로 있었나요? 네. 일단은 제가 기초부터 좀 다지자라는 생각으로 네. 유명한 문법책이지만 그래머리 뉴스를 네네 다들 그 네, 네, 그거를 봤어요. 네. 근데 오래 보진 않고 한 두 달 정도 안에 끝내자라는 생각으로 기본을 쌓아야지만 이제 기본기가 내 스스로가 있던 어떤 네. 마음 자세가 나는 기본이 있는 사람이다 맞아요. 라는 생각을 갖고 달리잖아요. 그래서 문법을 공부했고 근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전공 공부랑 영어 공부랑은 좀 약간 또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영어 공부만 하고 싶어서 1년을 쉬었어요. 제가 22살 때. 그래서 그 1년 동안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한 번도 안 해본 걸 해보고 싶어서 저는 3년 12월에 제가 친구들한테 문자로 나 1년 동안 쉰다 해서 이제 보내고 핸드폰을 이제 정지했어요. 그리고 나서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하루 종일 영어만 했어요. 영어 공부를 쉰 게 아니라 영어 공부를 하려고 또 네. 다른 걸 쉰 거예요? 영어만 하려고. 와.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하루 종일 영어만 했고 집에 부모님과 같이 생활을 했는데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말로 나한테 말을 하지 말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저 밥도 방에서 혼자 먹고요. 그럼 부모님께서 별로 말 안 거셨겠네요. 말 안 거셨죠. 영어로 말해야 되니까. 저희 부모님은 영어 못 하십니다. 그 기간이 가장 제 영어를 단단하게 만들었던 그런 기간인 것 같아요. 그때 정말 그럼 다양한 방법들을 해봤을 것 같아요. 이런저런 영어 공부 시도를 했을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 그러면은 제일 그래도 이게 시간 대비 제일 뭔가 효과가 짱이었던 게 있었나요? 효과 짱? 네. 네. 아, 전 프렌드를 정말 많이 봤어요. 네, 프렌드를 참 많이 봤고. 미국 드라마? 네, 미국 드라마. 네. 그리고 미국 연설문도 네, 네, 네. 많이 봤고. 네. 그러니까 프렌드로 회화체를 공부를 하고 연설문으로 약간 포멀한 걸 공부를 같이 네. 부족한 부분을 메꿔줬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참 많이 봤고 그리고 매일매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왜냐면 똑같은 생활의 반복이었거든요. 그렇죠. 일기도 거짓말로 써보고 오늘은 뭐랬던 영어로 네. 네. 그 블로그도 공개하지 않은 블로그가 있는데 블로그도 이렇게 한번 써보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하면서 네. 외국 친구들과 소통도 나름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세상과 단절은 했지만 네. 그럼 일단은 그래도 그 네. 드라마를 엄청 많이 봤던 게 그래도 여러모로 더 도움이 많이 됐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주인공 된 것처럼 막 이렇게 연기하고 네네. 막 따라하고 하나 롤모델을 좀 설정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좀 되고 싶은 캐릭터를 하나 찝어서 네. 그 사람처럼 좀 말투도 따라해보고 맞습니다. 발음도 따라해보고 전 프렌드 로스를 따라했던 것 같아요. 아. 캐릭터 중에 로스라고 네, 아세요? 네. 많이 따라했고 특정 인물 정해가지고 그 사람 대사만 외우는 것도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영화나 드라마 볼 때 자막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은데 네. 뭐 영자막을 아예 보지 넣지 말고 봐라 네. 한글 자막 절대 보지 마라 그런 네. 얘기가 많아요. 네. 어떤 식으로 처음에 하셨었나요? 자막을 넣으셨나요? 안 넣으셨나요? 저는 일단 그 비디오로 공부하신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나름 이렇게 학습법 같은 걸 얘기하실 때 뭐 처음에 자막 없이 보고 그런 다음에 한글 자막 들고 영 자막 들고 그런 다음에 자막 없이 보고를 뭐 해라 네. 아 저는 그런 말들을 안 믿어요. 그런 말들은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저는 한글 자막을 100번을 보던 영 자막을 100번을 보던 결국에 결과물이 내가 그 말을 똑같이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비슷하게 할 수 있느냐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뭐 자막 없이 몇 번 보세요 뭐 그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으면 자막 있든 없든 글로 눈 안 가요. 중요한 거는 많이 보는 거죠. 많이 보고 따라하고 뭐 한글 자막 있든 없든 그 영어로 똑같이 대화할 수 있으면 네. 저는 그게 끝인 것 같고 사람마다 방법은 조금 다르겠지만 결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네. 그냥 한글 자막으로 그냥 보셨어요? 네, 저는 일단은 처음엔 즐기자는 말인데 네. 결국엔 그 즐기자가 이제 고통으로 이어지지만 처음에는 네, 네.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네, 네, 네. 그 한글 자막 보고 그리고 뭐 영어 자막도 보고 네, 네. 이렇게 한번 보고 처음에는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요 그 시즌 이렇게 쭉 보다가 꽂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뭐 7화, 뭐 11화 그러면 그것만 또 반복해서 많이 네. 봐요 네 그러다가 또 거기에서도 꽂히는 장면이 있으니까 네네. 그 장면만 또 한 뭐 3번, 5번으로 많이 보고 그쵸. 이런 식으로 선택과 좀 집중하면서 했던 네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사가 있으면 이제 그냥 그 영어 문장으로 그냥 기억에 남게 되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알아보니 이게 이런 식으로 쓰는 표현이었구나 나중에 알게 되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영어 공부를 본인이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못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뭔가 내가 한 벽을 한번 뚫었다 그렇게 느끼는 순간이 있었나요? 네. 그 저는 토익 공부를 따로 안 했는데 네. 토익이라는 시험 자체를 무척 믿어요. 네. 왜냐면은 그 토익이라는 게 그 사람의 영어 어떤 기본 실력을 평가를 잘 해주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따로 뭐 쪽집게 문제풀이 같은 건 안 풀고 공부를 하고 뭐 세 달 만에 보고 공부를 하고 한번 준비 안 하고 세 달 만에 보고 했을 때 언제 한번 이렇게 900점을 넘은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때 기분 딱 좋더라고요. 아, 네. 확 늘었다는 게 네, 느꼈어요 확실히. 아. 네. 따로 준비 안 하고 그런 어떤 공인 인증이잖아요. 네, 진짜 네, 네. 그걸로 인정을 받은 느낌이 들었을 때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뭔가 기가 트였다고 그런 느끼는 순간이나 글쎄요 딱 그런 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뭔가 네, 좀 더 불편해지는.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 뭐 이민을 갔거나 거기서 어렸을 때 살았으면 아마 그런 순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꾸준히 이렇게 조금씩 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뒤돌아보면은 또 그때보다 네. 지금 늘어나는 네, 맞아요. 그런 네.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아무것도 없을 때는 약간 이거다라는 네네. 느낌이 들지만 그 다음 과정에서는 그런 걸 느끼기가 쉽지가 않은 맞아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대로 좀 되돌아보면은 지난 1년보다 2년보다 내 영어는 더 늘어나 있고 맞아요. 그런 걸 느끼죠. 그러면은 외국에서 영어 공부를 따로 한 적은 없으신가요? 네, 따로 한 적은 없고 예전에 한 18일 동안 캐나다 밴쿠버를 중학교 1학년 때 가본 적은 있어요. 거기는 그냥 가는 거네요. 갔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갔는데 근데 좋은 경험이었어요. 뭐냐면은 그때 그런 경험을 해서 그 영어를 그때 거의 안 썼거든요. 네, 네. 그래도 외국에 나가는 게 이런 기분이네. 네. 그런 건 느꼈어요. 그런 영어 쓰는 환경이라는 네, 환경. 경험을 해볼 수 있으니까 살로 피부로 느껴보고. 맞아요. 그래서 기회 있으면 여행 가는 거 네. 정말 추천합니다. 여행은 그럼 따로 많이 가셨었나요? 여행을 제가 따로 못 갔어요. 아 정말요? 네. 저도 뭐 이렇게 뭐 유럽 여행이나 아니면은 뭐 미국 여행도 가고 싶었는데 체류 기간이 그 18일이랑 그리고 태국에서 있었던 5일 별로 없네요. 네, 진짜 그냥 딱 토종이에요. 네. 그래서 더 약간 좀 집착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도 들어봐요. 근데 보통 영어 공부를 한 이유가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한 사람 있거든요. 보통 그렇죠. 네, 많죠. 그럼 목표가 어떤 건가요? 저는 목표가 네. 이거 저 개인적인 목표인데 네. 그냥 평범했던 저를 바꾸고 싶었어요. 정말 평범했던 저를 바꾸고 싶었고 거기서 가장 좀 챌린징 한 게 뭘까 이게 뭐 몸짱 되는 걸까 아니면 뭐 공부를 더 열심히 해보는 걸까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 게 내가 관심 있었던 영어였고 이거 한번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해서 네, 어떻게 보면 영어가 지금까지 계속 저를 좀 푸시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뭔가 실력이 많이 느신 분들은 뭔가 그냥 전반적인 자신감 자체가 좀 올라가는 그런 분도 계시죠. 맞아요. 저도 영어를 한 다음에 약간 소위 뭐 자존감이라고 네. 그런 게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영어를 잘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이 어려운 걸 내가 내 맞아요. 힘으로 맞아요. 좀 해냈다. 네. 뭐 이런 거가 생겨서 네 저도 약간 그런 게 달라지지 않았나 네. 생각이 들어요. 성격도 그렇고.
15년 정도 이제 해오셨는데 한국에서만 공부를 하면 약간 좀 지겨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안 하다 보면 또 실력이 줄어드는 것도 있다 보니까 네. 약간 유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계속 질리지 않고 네.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쓰고 있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일단은 강도를 조금 더 높여요, 스스로. 예를 들어서 노출 시간을 유지하기보다는 네. 노출 시간을 좀 더 늘리는 편으로 쓰고 있어요. 뭐 어제 제가 뭐 오디오북을 뭐 30분을 들었는데 오늘은 오디오북을 1시간을 들어요. 네. 그리고 뭐 원서를 지난달은 이 정도 읽었는데 이번 달은 조금 더 읽어봐요. 네. 그런 식으로 뭔가 편차가 좀 기복이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스스로 지난주나 지난달에 있었던 것보다 좀 공부량을 좀 더 늘리면은 그게 그걸 극복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화보다 저희 어학원에 있는 원어민 선생님들과 네. 또 좀 관계도 있어요. 도와주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괜히 아무 일도 없는데 말 걸어요. 네. 카톡 보내고 원어민이랑 이야기하는 게 짱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저를 해소할 수 있고 네, 네. 물기를 이렇게 돌게 할 수 있는 게 또 원어민 선생님들과의 그런 교류 네. 그런 것도 있어야죠. 전혀 없는데 어떻게 저 혼자 계속 진짜 써먹고 살아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써먹으려고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90부를 네. 연습하고 한 번 써먹으면 돼요. 맞아요. 써먹으려고 공부하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난이도를 높이는 것 중에서 사람들이 좀 이제 네. 내가 수준을 좀 높이고 싶어서 그냥 무작정 어려운 단어를 좀 공부를 해야 되나? 네. 그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 점점 어려운 단어를 공부하시기도 하시나요? 단어를 따로 공부하는 건 없고요. 네. 그런 어떤 그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아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로 표현을 하는구나 하면서 좀 이렇게 덩어리로 많이 연습을 하려고 했던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려운 단어는 자연스럽게 그냥 다른 것도 접하면서 네. 네. 약간 좀 뉴스를 본다든가 약간 TV의 시사 프로그램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영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쪽 관련된 신문 기사도 읽게 되고 네네네. 신문 기사에서 봤던 어휘가 그대로 대화에서 나오고 네. 그러면은 진짜 다르죠. 마지막으로 영어 공부를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영어를 이제 오랫동안 하려고 좀 마음 먹으려고 하는 분들한테 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네, 영어는 한번 배우고 나서 그런 다음에 쓰면서 느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 하루에 뭐 15분씩 뭐 조금씩 30분씩 하면은 는다 사실 듣긴 좋은 말인데 그렇진 않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네. 그래서 인생에서 영어 공부를 하는 시기가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가 분명히 6개월 이상은 최소한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정말 열심히 몰입해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실력을 가지고 앞으로 쓰면서 점점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정말 잘하고 싶다면은 일단은 일정 기간 6개월 이상은 좀 많이 힘들어도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언 선생님과 함께 토종 한국인의 영어 공부 스토리를 한번 들어봤는데 어제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께도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이언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시청자분들한테 네. 힘내시라는 말 한마디와 함께 네. 영어로 부탁드려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today I was thinking about how to tell you learn English very effectively, but I feel like I told you the truth. The truth is, no matter where you are, or no matter how young or how old you are, it's about you putting in the work, practicing every day, practicing your grammar, your vocabularies, your pronunciation, every single day. There's no, you know, day off. So you have to keep pushing yourself until you feel like, oh my God, this is my, you know, expressions. I can really say this. So the sky's the limit for all of you. So keep practicing. Thank you very much. You're welcome. Yeah, it was my pleasure to have you. Oh, likewise.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Bye. Bye.